지난 에피소드 강의 녹화가 너무 길어져서 중간에 한번 끊었습니다. 끊어서 다시 그대로 연결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다시 애드까지 진행을 했었죠. 그다음 이제 커밋 할 겁니다. 커밋 하면은 애드 내비게이션 링크스 메시지를 넣고 커밋을 하는 거죠. 그만큼 복사를 해서 보죠. 자, 커밋을 할 텐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바로 커밋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여기서 바로 진행할 수도 있죠. 왼쪽에 소스 컨트롤 두 번째 거 클릭하고 메시지 넣고 맨 앞에 명령 부분은 빼버리고 이렇게 커밋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스 컨트롤은 깨끗해졌어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텅 비었죠, 그죠? 그리고 퍼블리시 브랜치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뭘 하는 건지도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해서 뭐 필요 없는 거 닫고 보면이니까 이제 기 그래프 보시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세 개가 됐죠. 다시 동그라미가 위로 올라오고 마스터가 따로 올라왔고 세 번째 찍은 사진. 우리 지금 사진을 세 번을 찍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입니다. 그죠? 이 상태입니다. 다음 볼까요? 리파지토리 히스토리 요 내용이나 온라인에서 블루 HTML 블루 HTML만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자 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git log 온라인에서 블루 HTML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블루 HTML이 참여한 커밋이 표시가 됩니다. 마스터와 그리고 그 전에 크리에이트 블루 오렌지 이두 가지에 참여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인덱스 HTML 마찬가지 똑같이 git 온라인에서 인덱스 HTML 인덱스 HTML이라고 하는 우리 가족 멤버가 참여한 커밋 얘가 찍힌 사진들이 뭐가 있는지 보자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두개 Add Navigation Link와 Create Index Page 두 개가 나타나고 있죠. 두 개인가요? 세개 아닌가? 뭐두 개가 맞나 보군요.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렌지도 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파일은 세 개가 있어요. 블루, 인덱스, 오렌지 세 개의 파일. 그죠? 자, 그러니까 얘가 우리 인덱스 HTML이 참여한 사진은 이 사진과 이 사진 이두 개예요. 그리고 블루 오렌지가 참여한 사진은 이 사진과 이 사진 이두 개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 좀 전에 터미널에서 볼수 있었죠. 자, 컨클루전 해서 일단 요거로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워킹 디렉토리, 스테이지드 스냅샷, 커미티드 스냅샷. 그세 가지 관계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겠죠? 자,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니까 이걸 우리가 서버에 올려놓을 거예요. 어느 서버에 올리느냐니까 깃랩에 올려놓을 겁니다. 깃랩. 그래서 여기는 깃랩이 없나 보군요. 닫아놓고 자, 여기서 프로젝트 대시보드 있죠? 프로젝트 여기가 깃랩이에요. 깃랩이고 현재 지금 저는 주피터로 로그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 프로젝트에서 Create Blank Project 이러면 MyGitLipo라고 할까요? MyGitLipo MyGitLipo라는 말도 괜찮을 것 같고 이름을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이름을 지정을 하시면 돼요. Git and GitLab 이렇게 Git and GitLab GitLab 이렇게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Visibility는 Private과 Public 있는데 선택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그런 다음에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하면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요. git and gitlab이란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 그런 다음에 현재 readme.md라는 파일 하나만 만들어져 있고 위에 있는 gitlab ci 야물 이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파일 하나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디폴트 값으로 뭔가 이렇게 줄줄줄 나와 있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 바꿀 겁니다. 이제 하나씩 바꿔 나갈 거예요. 어쨌거나 현재 이 만들어진 프로젝트의 주소 이 주소가 이 주소예요. 주소를 복사를 한 다음에, 다음에 VS 코드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git add remote죠. remote add 해서 mygitlipo가 아니라 origin으로 하죠. origin 이름 origin으로 하고, 다음에 방금 복사했던 주소 붙여 넣습니다. 요 내용 요렇게 적었어요. git remote add origin 이만큼 복사를 하죠. 복사를 해서 그런 다음에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됐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보죠. 키입니다. 키 명령어고 리모트라는 걸 우리가 만든다는 게 리모트에다가 add
리무트로서 뭘 추가를 할 텐데 오리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이 주소 이 주소에 있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얘를 오리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리무트에 추가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게 어떤 결과 나오는지를 지금부터 볼 거예요. 보시면은 소스 컨트롤 있죠. 얘를 클릭하시면은 밑에 보시면 이렇게 리무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리무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No remote could be found. 리무트가 없다고 뜨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 이 명령어 오른쪽에 있는 이 명령어를 넣어서 엔터 키를 누르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빙글빙글 돌면서 리모트에서 아직까지 add origin 왜 안 나타나나요? 짠 하고 나타나줘야지 재미있게 아 보시죠 이렇게 예쁘게 뭔가 나타났죠 해야 되는데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뭔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 혹시 제가 잘못 넣은 거 있나요? remote add origin https 다 정상적입니다. 어쨌거나 나타나야 돼요. 리프레시 볼까요? 아 리프레시 하니까 나타났군요. 네. 자 오리진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지금 붙여준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름 뭐든지 붙여도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 붙이면 됩니다. 오리진이라는 곳에 이렇게 길랩의 주소로 해서 텐서시티 이런 주소를 리모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git에서 push를 할 겁니다. git에서 마이킬 리포가 아니라 오리진이에요. 아니죠. git and git lab. 아니죠. 그냥 오리진으로 할게요. 오리진에서 마스터. 자, 이렇게 오리진 마스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오리진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리모트 이거예요. 여기다가 우리의 마스터 얘죠. 이 마스터 얘를 푸시 넣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git push origin master입니다. git push origin master. 마스터는 우리가 시작한 프로젝트 이 브랜치 이름이 마스터이고 오리진은 우리가 이름 붙이는 게 오리진이에요. 그죠? 요렇게 푸시를 넣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좀 전에 봤던 GPT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요렇게 다시 브레이지를 릴로드하면 요런 게 생겼어요. 뭐냐니까 you push the master GPT git and gitlab just now 방금 뭘 마스터를 너가 보내왔다 이 말이에요. 그죠? create merge request 멀지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멀지라고 하는 요청을 create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클릭을 일단 하죠. 그래서 title master 그리고 master가 아니라 이름 뭐죠? 이름이 add navigation link master입니다.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게 베이직이잖아요. 베이직 우리 교재에서 베이직 파트죠. 그러니까 베이직이라고 할게요. 베이직 책 이름 그냥 베이직으로 하죠. 우리 방금 봤던 git 베이직이었어요. git 베이직 책 이름이 베이직이었어요. 베이직스였죠. 그래서 디스크립션에서 the first basic first chapter 베이직입니다. basic of RY's git tutorial예요. 해서 그런 다음에 assign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뭘까요? assign to me라고 그냥 클릭 놓겠습니다. 주피터 내가 나한테 할당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뚝뚝 create merge request. merge request를 만들으라고 돼 있죠. 요걸 클릭하죠. 그러면은 빙글빙글 돌면서 뭔가 베이직에서 이런 뭐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뭐 뭔지 모르지만 했던 코멘트를 붙일 수 있게끔 코멘트도 있고 또 주피터가 assigned tensorcity에게 이것을 뭐 할당을 했다고 돼 있죠. 그죠? 제가 주피터입니다. 제가 주피터이고 제가 이제 merge 버튼을 누를 겁니다. merge 버튼을 딱 누르면 뭔가 빙글빙글 돌고 있죠. 돌면서 merge 됐다고 떴어요. 그럼 이제 이전에 이 GitLab 파일로 다시 디렉터리로 돌아보죠. 돌아서 보시면 이렇게 블루와 인덱스와 오렌지 그죠? 요 세 가지 파일이 딱 만들어져 있죠. 이 세 가지 파일의 모습은 지금 여기 있는 이 파일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블루 HTML은 이렇게 12줄의 코드예요. 12줄이죠. 그럼 마찬가지 여기서 블루 HTML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은 12줄로 이렇게 똑같은 코드가 들어있죠.
그죠? 앞으로 우리가 코드를 계속 바꿔 나갈 거잖아요. 바꿔 나갈 때마다 계속해서 땅땅땅땅 올려 넣을 겁니다. 그럼 깃랩은 뭘 어떻게 되나요? 얘는 우리가 찍었던 사진들을 그대로 저장하고 있는 사진첩 앨범이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1년 전의 모습으로, 2년 전의 모습으로, 3년 전의 모습으로, 어제의 모습으로, 그저께의 모습으로 그대로 되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순간순간이 기록된 기록의 보관소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